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안녕하십니까. 문수빈강 의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오후 한 3시 반인데, 한 4시 정도 됐는데, 비가 오려고 이제 날씨가 또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3시부터 한 1mm에서 2mm 정도밖에 비가 안 온다고 돼 있는데, 또 폭우, 갑자기 소나기가 확 쏟아질 수 있거든요. 보니까, 날씨 보니까 먹구름도 끼고, 소나기가 확 쏟아질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며칠 전에 경남은행 연수원에 박지훈 원장님을 뵙고 왔거든요. 제가 은행을 그만둔 지 33살에 그만뒀으니까 21년 만에 경남은행 연수원을, 제가 20살 때 연수받았던 그곳을 발을 내디뎠거든요. 그래서 경남은행 연수원 직원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명함 전달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연수 원장님한테 부럽다고 악수하면서, 원장님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부행장님, 이철수 부행장님, 구삼조 부행장님은 한 1, 2년 전에, 3년 전에 이렇게 다 퇴사하시고 또 모 기업체의 대표로 다 이전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뒤에 시간 내서 한번 찾아, 음료수 들고 찾아뵈려고 그럽니다. 가까운 곳에 또 계시더라고요. 그날 가고 싶었지만 제가 또 마산여상도 가봐야 되고 또 꽃꽂이 선생님한테도 인사를 드려야 돼서 제가 다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시간 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서비스를 팔아라. 김건종 그냥 강강 교수님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서비스 교육은 아무나 시키나. 수빈이도 경남은행의 서비스 리더십 강의를 경남은행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를 나눠주고 싶거든요. 서비스 교육은 아무나 시키나.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병사는 프로다. 말 그대로 총도 잘 쏘고 달리기도 잘한다. 마냥 총도 제대로 못 쏘고 체력이 약하다면 최전방에 배치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은 신병 훈련소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다. 그리고 신병이 자대에 배치를 받으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다. 탄약고는 어디에 있고 취사장은 어디고 우리 내무반에서 성질이 고약한 고참병이 누구인지 상세하게 알려준다. 이렇게 신병을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시킨다. 이런 일은 대부분 고참병이 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안 있어 군인 생활을 청산하는 병장 말이다. 서비스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군대에서 전방은 적들과 대치하는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다. 그렇다면 서비스 업체는 전방이 없는가? 고액과 최일선에서 마주보면서 근무하는 곳이 바로 군대의 전방과 같은 곳이다. 아마추어는 절대로 근무할 수 없는 곳이다.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신병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객을 제1선에서 대하는 곳에서도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필자가 제시하는 것이 멘토링이다. 멘토란 조직에서 후진들에게 조언과 상담을 해주며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요즘 각 기업에서 멘토링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선배가 후배를 지도하는 것이다. 일명 후원자, 선배님, 형님 등으로 호칭하기도 한다. 이봐 똑바로 해 하면서 첫날부터 군기를 잡는다. 서비스의 경우 특히 멘토링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제 막 영업부서에 입사한 직원을 교육시킬 때는 영업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에게 맡긴다. 군대에서 스폰서라고 하는 제도와 마찬가지이다. 이는 빠르게 서비스 교육을 지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도를 받는 신입사원에게도 좋은 방식이다. 그리고 신입사원이 잘못할 경우 멘토를 나무란다. 신입사원의 잘못은 멘토의 잘못된 서비스 교육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물론 멘토님의 잘못도 있지만 신입사원이 멘토님의 그 서비스에 대해서 교육받는 것을 잘 습득해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